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Yes, yes, yes. 안녕하세요. 삼틴입니다. 오늘은 법원 3대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버팔로 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가 약간 법원 입문 3대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딥한 역사와 되게 엄청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파트를 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역사 설명 드리고 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 뭐 메시빌에 대한 이야기든 뭐 제품 뭐 되게 다양한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제 사제라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사제라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칵테일이 굉장히 또 동명의 칵테일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 네. 칵테일이 아마 거의 최초의 예, 칵테일이지 않나. 네네. 이렇게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최초의 칵테일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고도 있는 사제락이라는 칵테일인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제락은 그 프랑스에서 온 어떤 페이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약국을 운영을 했는데. 그 약간 칵테일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페이쇼드는 비터라는 네 이제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쇼드가 이 이제 약국을 운영하던 이제 프랑스에서 이민을 온 페이쇼드라는 사람에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친구들 모아가지고 집에서 술을 마실 때 브랜디 토디라는 이제 뭐 술을 말아준 거예요. 약간 폭탄들 말아준 건데 이 브랜디 토디의 이제 압생트랑 그 페이쇼드 가문에서 이제 좀 내려오던 그 비터를 사용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브랜디를 넣고 이제 이 페이쇼드 비터랑 압생트를 좀 넣고 설탕을 아마 좀 넣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칵테일인데 왜 이제 칵테일의 원형이라는 이름을 좀 듣냐면은 이 페이쇼드가 그 지금 그 왜 계량할 때 칵테일 만들 때 바텐더들이 이렇게 계량하는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지거라고 하죠. 네. 그 직어랑 이제 유사한 모양 중에 그 왜 서양 영화 보면은 그 계란을 올려놓잖아요. 계란 올려놓는 그 에그 베네딕트인가? 네네 약간 거죠? 그런 느낌이네. 콕티에르라고. 네네네. 그걸 이제 콕티에르라고 하는데 그 콕티에르를 사용해서 브랜디 토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콕티에르가 지금 이제 칵테일의 어원의 이제 어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칵테일이 약간 원래는 좀 썰이 많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약간 그 닭의 꼬리로 네. 뭐 저었다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이것도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칵테일이 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커피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술집의 이름 이제 술집이 이제 커피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바나 펍 뭐 이런 식으로 불렸지만 예전에는 커피하우스라고 네네 네, 이름이 그래서 약간 커피바 막 이런 것도 다 네 맞아요. 우리 커피바 많죠 오늘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뉴올리언스 로얄 스트리트에 좀 되게 유명한 커피하우스 중에 하나가 또 사제락 커피하우스였다고 합니다. 1850년 네네 이 사진 네 1850년에 이 커피하우스 오너였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브랜디인 사제락을 사용해서 페이쇼드의 브랜디 토디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칵테일을 사제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869년에 이제 토마스 핸디가 이 사제락 커피하우스를 인수하고 리큐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1873년에 페이쇼드 비터의 권리를 사들였고 1890년대에는 사제락 칵테일을 병입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영화 보면은 왜 그 뭐죠?
누구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다. 벤자민 버튼. 네네. 그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인데 거기서도 이제 사제락이 나왔죠. 네, 사제락. 아 진짜로? 네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앤디의 비서였던 릴리가 이제 사제락 컴퍼니를 설립하였고 금주법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류주를 생산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소유주는 윌리엄 골드링이에요. 1984년에 이제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제락 컴퍼니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본사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데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버번 위스키를 이제 되게 많이 소유를 가져오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매출 10억 불.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45억 불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자. 지금 뭐 못 사겠구나. 억만장자 리스트에 등재가 되었다고. 매출로도 사면. 그래서 지금 이 사제락 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는 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버번, 라이, 캐나디안 블렌디드, 스카치, 아이리시, 웰시, 뭐 보드카 진럼 다 그냥 엄청 많은데. 리큐르도 엄청 많고. 그죠? 네네. 거의 3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파이어볼 알죠? 어, 파이어볼 알죠. 네. 파이어볼도 갖고 있어. 그 주류 박람회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예, 네, 있더라고요. 파이어볼이랑 막 웰러나 뭐 다 뭐 해가지고 들어. 항상 거기에는 사람이 가득 차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처음에 갔을 때도 그 앞에 사람들이 한잔 먹는다고 엄청 서 있던데. 이번에 사람 너무 많아서 입장이 제한됐다고 하던데 잘 봤어요? 저는 제가 딱 가고 2시간 후에 이제 다운. 네. 시음 금지. 저는 시음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시음 부스가 있어요. 아무튼 현재 이제 사제락 컴퍼니는 이제 켄터키 주의 버팔로 트레이스, 바톤, 1792 글랜모어 증류소, 테네시 주에서 팝콘 서튼 등의 증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드리면 이 아까 사제락이라는 게 물론 뭐 예전에는 좀 되게 생소한 칵테일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클래식 칵테일들 많이 좀 부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제락이라는 칵테일이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고 네. 많이들 찾아서 드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2017년도 월드클래스 때였나? 하여튼 그 지금 TN풀프 대표이신 박성민 바텐더가 네. 그 약간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이 사제락을 소개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사제락 칵테일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바텐더 뭐 물론 클래식 칵테일을 좀 많이 다루는 바텐더들한테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칵테일일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래식 칵테일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제락이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예전에는 이제 브랜디가 꼬냑으로 먼저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라이 위스키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제락 그 스트레이트 라이라고 해서 아예 제품으로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그 압생트 같은 경우도 그 웜우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품이 유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허브 세인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압생트와 비슷한 네, 허브리큐류가 좀 생겨나면서 그 제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레시피를 보면 그 각설탕에다가 네. 네, 사제락 라이 위스키를 넣고 그 다음에 허브 세인트 그리고 페이슈도 비터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레몬피를 해주는 그 칵테일로 네, 만들어지는 게 사제락 칵테일입니다. 네. 전 바텐더다 보니까 칵테일에 대해서 맛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맛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도수 강하고 풍미 강한 그 위스키나 이제 브랜디 같은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압생트가 약간 이렇게 린스가 되잖아요. 그 풍미가 되게 좀 은은하게 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자신 있는 칵테일이신 거죠? 사제락이요? 네네네. 뭐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자신 있게 마실 수 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아니 워낙 잘하셔서 집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근데 클래식 너무 어려워요.
자디유님은 또 사제락 칵테일을 막 테스트해서 기가 막힌 또 저희 옥장 오시면은. 아니 원래 원주 아저씨도 집에 친구들이 뭐 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뒷광고 뭐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얘기를 해봐요. 좋아요, 구독. 맛있어요. 근데 약간 그랬어. 또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약간 뭔가 독한 뭔가 약간 맨스 술. 남자의 술이라고. 예. 그래서 일단 사제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사제락 컴퍼니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버팔로 트레이스는 되게 오래 전부터 존재를 했던 증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되게 옛날에 1771년 대니얼 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버팔로 트레이스가 그냥 직독 직역을 하면은 이제 버팔로의 이동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서부 개척 당시에 이제 버팔로가 물길 따라서 이동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니얼 분이라는 사람이 리가 그 리시성을 가진 두 형제. 네. 우리나라 가끔 또 킴도 있잖아요. 이씨 김씨. 뭐 여강 김 뭐 여강 이씨 뭐 이런 거. 왠지 편집될 것 같지만. 네, 네. 그대로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니얼 분이 리스타운을 만나요. 이 리스타운은 그 전에 이제 리시 형제 두 명이 좀 그 서부 개척을 하면서 좀 개척을 미리 좀 해놨던 타운이에요, 타운. 근데 이 지역이 되게 약간 물도 괜찮고 약간 풍부한 되게 석회수를 가지고 있대요. 자연 환경도 되게 좋고 깨끗하고 뭐 그래서 여기를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 1775년부터 약 30명의 동료랑 켄터키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 서부 발전에 좀 어떻게 보면 기초에 그러니까 딱 처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이제 메가피 형제랑 헨콕 테일러라는 사람이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리스타운이 버지니아주의 일부로 네, 편입이 되고 1786년 헨콕이 리스타운의 소유권을 얻게 되고요. 1792년에 켄터키주가 이제 미국의 15번째 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812년에 해리슨 블랑톤이 증류소를 건설을 하고요. 1870년에 켄터키 버번위스키의 선구자인 에드먼드 테일러가 이제 이 증류소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증류소도 처음부터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증류소 인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 해리슨 블랑톤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이제 증류소 세울 때는 리스타운 증류소라는 네네. 이름으로 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아. 그러다가 이제 에드먼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증류소를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에드먼드 테일러가 훌륭한 위스키는 올드 패션드 우드 파이어드 쿠퍼 스틸에서 온다는 믿음.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약자가 되는데 올드 패션드 우드 파이어드 쿠퍼 스틸이 OFC라는 이제 약자가 되면서 이 1878년에 이제 OFC 증류소 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면서 조지 티 스택이 이걸 인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 또 증류소가 또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불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1882년에 화재로 이제 약간 좀 많이 소실이 되는데 바로 근데 재건설을 해요. 그리고 1886년에 이제 미국 최초로 증기 가열 방식을 도입하고요. 1897년 알버트 블랑톤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증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 버팔로 트레이스 위스키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이 증류소에 어떻게 보면 되게 헌신을 많이 했고요. 이 증류소를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끌어올린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잠깐만 뭐 추가 설명하자면 원래는 그 이제 그 EH 테일러라는 사람이 증류소를 세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올드 패션드 쿠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OFC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되게 이분이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버번 위스키의 어떤 틀을 잡아놓은 되게 진짜 뭐라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 증류소 운영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안 돼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지 티스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리커샵 같은 거를 운영하는 데서 일을 하면서 이 이제 EH 테일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지 티스텍이 네. 이 그 올드 패션드 쿠퍼라고 하는 증류소를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네. 조지 티스텍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즈니스맨이고 이 EH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류에 예,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같이 하다가 결국엔 또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지 티스텍이 그 증류소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EH 테일러는 어떻게 보면 팽 당하는 거죠. 투자자랑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지 티스텍이 인수를 한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새롭게 뭔가 증류소를 어떻게 보면은 따로 차려가지고 만든 게 이제 원래 그 코넬 EH 테일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네. 그 전신이 이제 올드 테일러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그 제품을 쭉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버팔로 쪽으로 예, 네. 인수합병이 되죠. 예,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지 티스텍이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1921년에 그 볼랑톤이라고 하는 16세 소년이 어느새 다 커가지고 이제 증류소 대표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이때가 이제 금주법 맞아요. 암흑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든 미국이든 거의 대다수의 증류소들이 이때는 가동을 하는 게 되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때 이제 블랑톤이 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때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은데 술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약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또 술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비가 좀 많았나 봐요.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그 이래서 정신적인 아픔이 많았어. 가짜 페이퍼 하나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도 이 증류소가 문을 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을 좀 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 이제 왜 메이커스 마크 이야기할 때 그 잠깐 이 금주법 시대에 생산 가동이 중지가 되면 품질에 나중에 영향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버팔로 트레이스가 이제 좀 그 맥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블랑톤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켄터키 주에 그 당시 금주법 뭐 시대에 살아남아 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했던 증류소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저도 어디 증류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 한 4개 정도 그 당시에는 한 4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4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 금주법 때문에. 네. 뭐 어쩌면 그 3개가 내세우지 않는 거 보면 걔네들도 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증류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우리가 모를 뿐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들기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위스키를 생산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딱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 창립자나 마스터 디스틸러 정도만 약간 이렇게 비밀 유지를 하면서 알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졌을 텐데 위스키 만약에 증류소가 폐쇄가 되거나 문을 닫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서류나 이런 걸로 딱 돼 있지 않으면 네. 몇 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새로 재가동할 때 똑같은 퀄리티의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한번 멈추면 이제 새로 만들면 이네들은 제품 생산하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그렇죠. 겪으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랑톤이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1953년에는 최초의 싱글 배럴 전용 숙성 창고를 건설한다고 해요. 싱글 배럴
전용 숙성 창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 얘네 버팔로 트래시가 증류소가 부지는 메이커스 마크가 더 큰데 네, 증류소 자체 시설만으로는 제일 넓 면적이 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 네, 메이커스 그죠? 마크 같은 경우는 증류소 부지는 굉장히 작은데 나머지 그 주변의 부지 왜냐하면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국립공원처럼 어마어마한 네,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죠. 제품군 자체가 워낙 버팔로 트레이 사지라 컴퍼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또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또 그 얘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얘네가 계속 이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근데 건물은 겁나 많고 엄청 오래됐잖아요. 얘네가 건물이 오래된 건 200년, 300년 이렇게 됐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건물 하나 또 이제 새로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파다가 뭐가 나 그게 나온 거야. 그 뭐지? 당화조? 발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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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발효조. 네, 네. 발효조가 나와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발굴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발효를 하던 공간이었던 거죠. 증류소 네. 옛날 증류소 네. 부지 같은 네네. 그런 시설이 나왔고. 네. 그래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화재로 인해 전소에 있는데 어, 그 중에 일부일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약간 아, 이게 오래되니까 또 그러기도 하는구나. 그치, 거기 그치. 약간 다시 뭔가 해가지고 복원. 약간 유적지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저 아마 성분 같은 것도 아마 발견을 할 텐데 아니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어쨌거나 나중에 이 제품들을 블렌딩 그러니까 블렌딩이 아니라 브랜딩 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이런 스토리텔링이거든. 그렇죠. 무슨 뭔가 재미있는 역사가 있고 뭔가 사건이 있고 그거를 되게 좀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 엄청 쓰기가 좋단 말이죠. 지금 같은 이런 뭐 뭔가가 나오고 이런 거는 어, 좀 대박인 거지. 뭐 금고를 발로 쳤다가 뭐 이것보다는 뭔가 더 잭 다니엘 관계자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저 어저께 잭 짜고 또 사가지고 또 먹었죠. 300ml짜리. 자, 근데 약간 이런 얘네도 막 이렇게 이런 증류소의 좀 대표적인 인물들로 스토리텔링을 제품 라인으로 약간 발벤이 옛날에 그 뭐지 뭐야 DCS 그 시리즈가 생각이 나 혹시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984년에는 또 이제 세계 최초의 싱글 배럴 버번 위스키인 블랑톤 제품이 출시를 합니다. 블랑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땡님. 제품 저는 요거에 같은데 이거 동그랗게 네. 생겨가지고 위에 이제 막 이렇게 경마하는 그런 거 아~ 말 타고 가는 사람 모양이 좀 그 사과주스 병처럼 생겼어요. 일종의 사과주스.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병이. 저도 최근에 저 영화 보는데 뭐 또 어디서 나오던데. 약간 말이 상징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영어로 그 말 모양 존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존윅이요? 아 존웍. 존웍 존웍 존웍. 아. 저 말 모양이 또 약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컬렉터하는 컬렉팅하는 사람들이 또 저 말 모양 다른 거를 이렇게 딱 모으려고 하는. 아니 조금씩 좀 틀리다는 네. 거죠? 저 이제 말이 일곱 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위에 이제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달려나가는 과정으로 다 틀린 병 모양이 이제 일곱 가지인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 뚜껑마다 보면은 그 옆에 블랑톤의 약자가 뭐 B, L, A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저거를 다 모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그걸 다 모으면은 증류소에서 무언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뭐 주지? 이정재와 정성이 미국에서 직접 전홍이 찾아오는 건가? 전홍이 키아누 리브스가 들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철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네. 이어서 하면은 1989년에 벤치마크 뭐 이글레어 브랜드를 이제 시그램에서 인수를 해요. 또 이때가 또 시그램이 좀 힘들 때였나요? 말 다 힘들 때죠. 네. 그 당시 뭐 한 1970년도 80년도 이때가 버번 위스키는 완전 암흑기 때니까 힘들었겠죠. 인수하고 버번 위스키에 관심을 좀 이제 이때부터 사제라 컴퍼니가 좀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조지 티 스택 증류소 아까 조지 티 스택도 약간 떨어져 나가는데 다시 이제 인수를 하고 이제 1999년 8월에 자체 생산 버번 위스키인
버팔로 트레이스를 출시를 하고요. 2개월 후에 이제 10월이죠. 이때 증류소 명을 버팔로 트레이스로 변경을 합니다. 사자르 컴퍼니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인한 어떤 버팔로와 초기 개척자들의 도전 정신의 경의를 표한다 하면서 이제 제품과 증류소 이름을 버팔로 트레이스로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뭐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버팔로 트레이스라고 이제 증류소 이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좀 어떻게 보면 브랜드들을 계속 이렇게 인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원래는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나 역사를 이렇게 상으로 볼 때는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증류소 이름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데 계속 이제 이름을 바꾸고 뭔가를 하는 게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버팔로 트레이스의 어떤 그런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품군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지 티스텍도 나오고 EH 테일러도 나오고 뭐 블랑톤도 나오고 이런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그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냥 차라리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름으로 딱 증류소 네이밍을 바꾸고 좀 뭔가를 교통정리하는 느낌으로 이게 이제 물소 때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사지라 컴퍼니에 있는 이 유명한 뭐 블랑톤 티스텍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얘네들이 떼지어서 이제 아직은 이제 뭐 버번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 위스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근데 또 여러 마리의 더 좋은 강력한 힘 있는 물소들을 늘려나가겠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도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그거 느낌이 있네요.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다시 얘기해도 돼? 아니 이게 200년 전에 있는 스토리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레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뭐 문서라든지 그냥 입으로 전해 들었던 것들을 결국에는 브랜딩까지 가는 것 자체가 머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미국 사람도 이거 되게 잘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뭔가 느낌 소름 돋아요? 아니 소름까지는 아닌데. 저희도 어떻게 조선 시대부터 뭐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자르 컴퍼니가 인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성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그쵸. 그런 마블 유니버틱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사자르 컴퍼니가 딱 하면서 그 사자르를 각 이제 인수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그 사자르 컴퍼니가 인수하고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증류소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비텍이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막 프리미엄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 자체가 커진 거죠. 사이즈 자체가 세계관이 커지는 거죠. 세계관이 커지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또 DC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걔네들이 다 인수해서 빔산토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빔산토리가 좀 DC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 히어로들을 한번 또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리전더리. 그래서 이제 역사부터 쭉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에드먼드 테일러 주니어가 있죠.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와 비즈니스맨 중에 기술자를 맡고 있는데 이제 현대 법원 산업의 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증류소 설비 같은 것들을 되게 현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구리로 이제 스틸을 좀 변경한 그런 것도 예전에 왜 제가 그 우리 그 뭐죠? 아메리칸 위스키 막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EH 테일러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어떤 그 기술자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경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정치도 했어요. 정치인 활동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법령 같은 거 있잖아요. 위스키 관련된 법 같은 주세법은. 것들을 주세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버트린 본드 같은 그런 법도 제정하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막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아니면은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법력 법적으로 규제라든지 법원은 이렇게 만들자 약속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법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또 친척이 대통령 중에
12대 대통령이더라고요. 아. 네네. 제커리 테일러라고 해서. 근데 이제 약간. 본인이 정치를 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조지 티스텍. 이분이 이제 그 EH 테일러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는데 약간 같이 일도 했었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약간 뭐 숙성고의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장치도 만들어가지고 그 위스키 품질 관리에 있어서 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경영을 되게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서 이제 블랑톤까지 오기를 좀 약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OFC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네. 장작을 떼서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들쑥날쑥하거나 이제 소량 생산이었을 텐데 아마 이제 티스텍이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들면서는 균일하게 이제 뽑아낼 수 있어서 생산량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거.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아이언맨인가요? 아니 생김새도 꼭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은 뭔가 좀 인문학자 같고 기술 과학자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이미지들이. 그러네요. 반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야기할 분은 블랑톤. 네. 알버트 비 블랑톤. 이분은 약간 탐정 같기도 하고. 이름도 그렇고 약간 프랑스계 같은 느낌이에요. 생김새나 이런 게 꼭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약간 이제 위기 극복의 전문가. 그러니까 미국 홍수나 약간 뭐 그렇죠. 네, 이런 금주법. 이 사람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딱 그 증류소의 어떤 대표가 되는 시기가 딱 금주법하고 물리면서 되게 힘든 시기였을 텐데 요리조리 잘 그래도 해결을 해가지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버팔로 트레이스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된 위기 전문가. 위기 전문가. 끊어질 명맥을 이어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웰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번은 이제 호밀 대신에 이제 위트라고 하는 밀을 사용한 버번 위스키를 이제 만들어서 장르 개척을 해요. 그 다음에는 페피 반 윙클. 이분은 이제 버번 품질 관리 기준을 통해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요. 이제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도 증류소에 출근하신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메시빌이랑 연관이 돼요. 이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비텍이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이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또 그 어떤 메시빌도 연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웰러 같은 분은 이제 위트라고 하는 밀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위트를 사용하는 그 버팔로 트레이스만의 어떤 메시빌에는 또 웰러랑 페피 반 윙클에는 또 위트가 들어가고요. 이 윌리엄 라 웰러라는 사람이 네. 그 원래는 이제 자체적으로 증류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알고 있었고. 호밀 대신에 이제 밀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밀버번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었고 파피 바니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웰러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품질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좀 향상을 많이 시키면서 되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관리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이 위스키가 많이 팔리지 않고 막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야 돼라는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파이팅을 외치면서 네. 굉장히 좀 그런 품질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에 버번 위스키는 뭐 그런 품질에 대한 그런 거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카치 그쵸. 워낙 이제 스카치 뭐 좋은 품질의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소주 같은 네. 증류식 소주나 뭐 증류식 소주가 아니라 희석식 소주 그쵸. 예, 그런 느낌으로 버번이 막 팔렸을 텐데 이 파피 바닌클은 이제 좀 미래도 보고 준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좋은 퀄리티의 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왜 굉장히 좋은 전통주들 증류식 소주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주도했던 네, 인물들이라 정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제 분들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품과 메시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약간 파트를 이 정도에서 나눠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해볼 거는 메시빌. 그렇죠. 이 버팔로 트레이스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밌는데 총 네 가지 정도의 메시빌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메시빌 1, 메시빌 2가 있고요. 위티드 메시빌, 라이 메시빌 이렇게 해서 제품 라인업에 이제 메시빌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그 메시빌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라웰러 랑 이제 파피 바닝클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위티드 메시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겨난 거고 네. 그다음에 사제라 컴퍼니와 같이 또 이렇게 조합이 합니다. 되면서 네, 라이 쪽에 어떤 메시빌도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메시빌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의 어떤 메시빌 첫 번째는 로우 라이 메시빌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혹은 10% 미만의 이제 라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은 뭐 버팔로나 올드 차터, 뭐 EH 테일러, 뭐 조지 티스텍, 스택 주니어, 이글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의 웬만한 네. 뭐 그렇죠. 유명한 브랜드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메시빌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이를 12에서 15% 정도 넣는 레시피인데 이거는 또 이제 이야기 제일 대표적인 게 네. 이제 블랑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엘모티 리 싱글베럴. 이 버팔로 트레이스도 싱글베럴이 있다 그러더니 메시빌 2에는 저게 버팔로 트레이스인 거죠.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있는 게 고도수 버팔로 트레이스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는 안 들어오는데 버팔로 트레이스도 이제 고도수 내지 싱글베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렇군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말 달리는 애들은 여기 다 밑에 있네. 말 달리는 애들. 네, 말 달리는 메시빌 2에 다 있네요. 네네네네. 아이가 많이 들어가. 맛있어요 얘네들. 말 달린 애들. 이게 레시피 얘기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상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그 역사를 소개해 주실 때 잠깐 네. 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그 조지 티스텍이 이제 증류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막 이제 운영을 해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증류소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제 한 1900년대 한 뭐 초중반 정도에 이게 굉장히 좀 증류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투자자가 두 명이 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약간 새롭게 한번 어떻게 보면은 좀 심기일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1960년대나 뭐 70년대 이때는 법원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 디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정말 뭐 미래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깜깜했던 시대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는 약간 법원을 마시는 사람들은 약간 꼰대들이나 마시는 네, 그런 위스키다 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약간 뭐 그런 보드카 같은 약간 라이트한 네, 주정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증류소 많은 증류소들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보드카 같은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라이트 위스키도 나오고 예, 좀 가벼운 스타일의 그런 뭐 그 미국에서는 위스키랑 보드카랑 약간 이제 그게 나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90도 이상 증류로 하면 보드카 네.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원액에 이렇게 위스키 원액을 막 섞어가지고 블렌디드 위스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굉장히 좀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예, 방향으로 이제 간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피 바닌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더 좋은 방향으로. 예. 다 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굉장히 좀 수익이 안 나니까 뭐 그 투자자들이 엄청 이제 좀 고민에 빠졌겠죠. 예. 그때 이제 일본인 투자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번 위스키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한 거는 일본의 힘이 되게 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미국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좀 마셨고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도 일본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좀 팔려 나갔고 거의 뭐 전량이 다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일본 그 사람들이 이제 버번 위스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 증류소들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빔 산토리 같은 네. 그런 회사들이 버번 증류소들을 막 인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생겨났는데 이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인 사람이 한 명이 이제 그 지분을 사게 돼요. 그래서 한 25% 정도의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걸 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그 두 명의 투자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75%도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서 이게 이 증류소의 지분을 25%를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75% 같은 경우도 너네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한 달 정도의 유예기한을 주고 내가 이걸 인수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뭐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약속을 좀 받아놓고 자기의 25%의 지분을 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됐나 봐. 뭔가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분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타난 게 사자라 컴퍼니가 이제 이 증류소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한테 한 달의 시간을 줘라라고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뒷조사를 엄청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뒷조사를 해가지고 아 얘네가 사자라 컴퍼니에 이걸 얼마에 팔고 어떻게 팔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딱 30일이 되기 전에 그 75%의 지분을 얘가 다 사요. 자금을 다 마련해가지고 다 일단은 자기가 다 산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사제라 컴퍼니랑 딱 컨택을 해가지고 딜을 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사제라 컴퍼니에다가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따낸 게 뭐냐면 네. 이제 메시빌 2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줘라. 완전히 이임해줘라. 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빌 1이 대부분의 대표적인 제품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메시빌 2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권한을 줘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블랑톤이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블랑톤 제품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일본에만 들어가요. 일본에만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우리가 좋다. 그렇죠. 그 완전 뭐 그 사이 그 대단한 거죠, 진짜. 천재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IP를 사고 파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나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네. 사업을 했다는 게 대단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버번 위스키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최고급 최상의 어떤 버번 위스키 라인업들은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가면은 이런 걸 마셔봐야겠다. 그렇죠. 뭐 돈이 많이 있으시다. 블랑톤 대표적인 OFTC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도수 높은 싱글 배럴들. 그게 이제 일본에만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랑톤 스트레이트 프롬 더 배럴이라고 해서 그 약간 네. SFTC 배럴에 있다고요? 저희 없을 걸요. 스트레이트 프롬 더 배럴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럴 스트렝스 제품으로 나오는 SFTC 그런 라인들은 다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면 비싸지 않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엄청 고가로 뛰고 있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뭐 맛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요즘 이 시리즈, 이 비텍 시리즈도 가격 엄청 좀 뛰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제 버번 위스키 한동안 이제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어떻게든 살아남은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원액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판로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창고에 계속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숙성 원액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숙성 제품들도 막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법원 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막 이제 법원이 좀 잘 팔리기 시작하고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재고가 좀 빨리빨리 막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딸리면 이게 위스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산품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예를 들면 기존에 한 10년 정도 숙성 제품으로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었다라 치면 이게 물량이 딸려.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숙성 연도를 좀 더 낮춰가지고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네. 고숙성 제품들은 안 만들고 그냥 나스 제품들만 만들어서 일단은 빨리빨리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하나는 그냥 한동안은 쇼트 상태예요. 그냥 우리는 제 원액이 없다. 우린 만들지 않겠다. 그것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한동안은 제품을 좀 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원액을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 땐 10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숙성인 원액들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고 시기쯤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뭐 원래 기존의 그 숙성연도 표기가 있는 애들보다는 좀 더 고숙성 원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비텍은 진짜 2000년 초반 비텍은 되게 비싸겠다,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 했을 때는 뭐 미국 내에서는 한 70~80불 정도 했대요. 처음에 비텍이 처음 출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래도 막 그러니까 19년, 17년 숙성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티스텍 기준으로 했을 때, 조지 티스텍이 15년 숙성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걔가 그 초반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시가 됐을 때 한 70불에서 80불 정도 사이로 출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면 안 먹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저렴한 버번 위스키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숙성 원액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8년 숙성, 10년 숙성이지만 거기에 들어간 원액들은 뭐 12년이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고 13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한 2년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가격으로는 막 두 배, 세 배 되는 뭐 제품을 굳이 먹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조지 티스텍이나 그런 비텍 제품들은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하기가 쉬웠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피 바니클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좀 좋은 위스키를 만들자, 웰메이드 위스키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다 보니까 그 제품은 이제 계속 소비가 되고 사람들이 믿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값어치는 올라가. 네네,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텍이라든지 파피 바니클의 어떤 명성이 쌓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파피 바니클 있으십니까, 삼촌님? 아,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고 보기만 알고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셔보고 싶다. 뱃속에 있는 건 아니시죠? 근데 웰러랑 파피 바니클 같은 경우는 밀버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이 두 제품을 마셔보진 못했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웰러 제품이 12년. 들어오잖아요. 12년 네. 제품도 들어오고 뭐 안틱 그 앤티크 107 네. 프로포로 들어오는 제품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마셔보면 확실히 좀 그 밀 특유의 좀 부드러움이 있어요. 네. 네. 스파시함도 조금 덜하고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서 부드럽고 저는
얼마 전에 손님이 조지 치스텍 반잔을 줘가지고 마셔봤는데 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조지 치스텍도 배치별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마셨을 때 되게 프루티하더라고요. 정말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조지 치스텍 뭐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조지 치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 조지 치스텍하고 이글레어하고 웰러, 윌리엄 라웰러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만 출시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뭔가 제품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보통 한 9월 정도, 뭐 9월인가 10월인가 하여튼 가을쯤에 출시가 되는데 그 이제 출시되기 바로 전에 이 얘네들 제품에 대한 그 정보를 올려줘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봤는데 중요한 시기가 언제고 그 다음에 뭐 언제 릴리즈가 됐고 언제 병입을 했는데 뭐 도수는 얼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증발량이 얼마나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웨어하우스가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뭐 몇 층에 어느 위치에서 숙성이 됐다 그렇죠. 심지어 층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숙성연도 최고 이제 마지막 숙성연도는 뭐 15년 4개월 정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정보들을 딱 이렇게 줘요. 17년을 숙성을 했는데 66% 날라가. 이게 얘네들은 그 도수도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숙성연도 지나면 지날수록 막 도수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비텍 그 뭐 조지 티스텍 같은 경우는 뭐 막 130%, 막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본 거는 60도 간 넘을 거예요. 네네네. 뭐 간 넘거나 아니면은 60도 안 되는 것도 봤어요. 116%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도수가 높으면 더 비싼 경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스택 주니어 이런 것도 64.2도 잡은 거. 64.2도 잡았어. 약간 사진을 보면 약간 좀 붉잖아요. 이게 약간 뭐 밀버번의 특징이고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사진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희석도 안 한 뭐 독서 높아서 이제 사진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희석을 안 한 원액을 그대로 담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굉장히 좀 진한. 네.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 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파피바니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출시가가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시가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리커샵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을 느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증유소나 수입 업체에서 뭔가 물량을 이렇게 뿌려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지역이 있다라고 치면 동일하게 이 물량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에는 많이 주고 뭐 지방에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되는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주마다 약간 차이, 주세법도 차이가 있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전략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주에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주에는 물량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금 들어간 지역에는 쇼트가 빨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구하려고 했는데 없네. 예를 들면 조지 티스텍이 9월달에 뭐 출시가 비텍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선 구할 수가 없어. 벌써 쇼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 사고 싶은데 이런 약간 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소문을 들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물량이 남아 있는데 밑에 지역에서는 없네. 그러면 내가 한 병 살 것도 두 병 세 병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사재기를 하게 되면 물량이 빨리 동이 나는 거죠. 그렇죠. 평소보다 그 지역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쇼트가 빨리 나면
그 정도로 이제 가치가 좀 계속 상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7,80불 하던 위스키가 지금 아마 구하려고 하면은 뭐 초기 버전이면 한 100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엄청나죠. 네. 뭐 네. 한 그래도 한 2,300만 원씩. 오, 초기 버전 훨씬 넘지 않아요? 아니요. 요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즘 나오는 애들. 요즘도 출시가 자체는 뭐 한 3,40불 정도밖에 나 아니, 3,40불이래. 3,400불 정도 되는 거라. 외국, 우리나라도는 한 3,40만 원 정도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뭐 한 거의 100만 원 넘어가. 근데 이제 국내 수입이 되면은 정상 수입가는 한 100만 원 근접을 해요. 근데 이제 저 술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 이제 저걸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품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다고 거예요. 봐야죠. 네네네. 수입하는 수입 업체에서 예를 들면 조지 티스텍 저 뭐야 조지 티스텍이 아니라 비텍 제품 한 세트를 받으려면 나머지 버팔로 트레이스 그냥 일반 제품을 뭐 몇 케이스 받아라. 몇 박스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해는 되긴 해요. 아, 왜냐면 그네들도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팔아주는 쪽에다 주는 게 맞는 거는 맞는데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못 사게 되거나 이제 부당한 좀 이런 생각이 들 순 있죠. 요즘 들어 생각하는데 진짜 막 술을 좋아한다 이러면 술에 종주국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입해서 못 받아 먹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 막 좀 많은 것 같아. 좀 들어보면 들어올 수. 뭐 파피바니클 같은 경우는 막 추첨 통해 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죠, 예전에도 그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짝퉁이 엄청 성행을 해가지고 저 비텍 제품도 그렇고 제가 그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걸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저 보통 일반적으로 위스키를 오픈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네네. 띠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 꼭다리를 잡고 그 이게 뭐라 그러죠? 호일랩이라고 해나? 호일탑이라고 하나? 그 위에 씌워놓은 거? 그거랑 코르크 마개를 같이 잡고 같이 이렇게 돌려서 열면 그러니까 호일이 상해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빠져요. 그렇게 해서 파피바니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코르크를 뺀 다음에 안에 원액을 다 뭐 딸거나 아니면은 그냥 빈 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위스키 원액을 다른 위스키 원액을 채워서 그 홀탑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뭐 옛날부터 이 위스키를 마셨던 사람들이야 이 위스키의 맛을 잘 알 테니까 마셔보면 어? 이게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위스키를 시작했어. 돈은 많은데 위스키 시작했는데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비싼 돈을 주고 막 몇백만 원을 주고 샀어. 아, 뭐 난 돈 많으니까 먹을 수 있지 뭐 해가지고 까가지고 먹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웰로 앤틱 채우는 거잖아. 웰로 앤틱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이 그 이제 위스키 애호가들이나 유저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런 쪽에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저 위스키를 다 마시면 병을 깨뜨려서 버리는 거야. 이 얘기 한번 제가 하지 않았나요? 네네네. 병을 다시 못 쓰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끼리 그치. 요 시리얼 번호를 올려서 그 번호가 이제 유통이 못 되게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인증하고 폐기 처분을 한다라는 거를 그죠. 이미지나 이런 자기가 이제 먹은 거는 시리얼을 이제 올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페피바닌클에서는 약간 이런 일이 막 많으니까 자기들이 허가한 소매상에서 사는 걸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막 온라인이나 막 이런 데서 면허가 없는 데서 판매를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발견하면 그냥 바로 고소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파피바니 그래서 그런 짝퉁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서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뭐 정말 많이들 하겠죠. 또 이제 딱 여기서 CM을 딱 하고 싶은데 파피바니 들려? 비텍 한 잔씩.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막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 이거 뭐 지금 대표적으로 비텍하고 파피바니클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버팔로 트레이스 제품들이 버팔로 트레이스도 있고 웰러도 있고 EH 테일러 그다음 EH 테일러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지 티스텍 주니어도 들어오고 네. 이글레어 또 이글레어 10년도 들어와 있고요. 사제락 사제락 라인도 네. 들어와 있고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서 뭐 파피바닌클이나 비텍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글레어 10년이라든지 예, 뭐 웰러 12년 같은 경우는 바에서 그래도 좀 마셔볼 수 있으니까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지 티스텍이 엄청 비싼 고가의 위스키인데 버팔로 트레이스하고 조지 티스텍이 실질적으로 레시피는 같다고 해요. 다만 네네. 이제 숙성 연수와 그리고 이제 도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꼭 비싼 위스키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위스키로 어쩌면 즐거운 주류 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더 숙성을 시키면 그러면 조지 티스텍이 되는 건가? 뭐 마음을 그렇게 좀 있고 그럼 배럴도 맞춰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빈병만 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숙성을 자 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버퍼러 트레이스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를 할 시간인데 또 이 비텍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아까 이런 100배가 오르고 막 몇 배가 오르고 하는데 더한 곳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그래서 맥켈란이라고 하는 이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제 좀 더 아무튼 저희 이제 잔유님과 삼티니님이 또 이 맥켈란을 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갔다 온 지 꽤 오래돼. 작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보시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고 최대한 좀 그때 어떤 기억을 좀 되돌려서 네.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아 네. 네. 알고 마시되 즐겁게 마시자. 다시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